토이가 강아지를 주웠어요. 지금이 1월 17일 새벽 1시인데, 밖에 나갔다 오는 길에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, 아니, 들리길래 가보니까, 얘네 두 마리가 빡세. 이거 너무 새끼라, 이거 뭐, 12월 14일에 태어난 거면, 한 달? 한달 정도, 한달 넘짓 된 애들인데, 밤에 버렸다는 게 너무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일단 울어 죽을까봐 데려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애 집에. 막 이불도 넣어준 게 아니고 배분만. 이렇게 딸랑 있어가지고 그래도 애들은 건강해 보이네요. 건강한가? 남자네. 좀 활기차네. 얘도 남잔가? 남잔네.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저희 새끼 강아지는 한 번도 안 키워봐가지고. 너무 귀엽다. 아, 귀엽긴 한데,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분양을 시켜야 되나? 동물 보호소에 갖다 줘야 돼. 아, 어떡해. 어떡할래, 넌. 어떡하고 싶니? 얘 되게 까맣다. 둘이 형제겠지? 그렇지 않을까? 하긴 이러니까 같은 날에 태어났나 보다. 근데 별로 안 친해 보이는데. 이 아니야, 아니야. 아 물었어, 물었어. 아, 귀여운데. 그러면 1개월 정도 됐네, 태어난 지. 1개월이 원래 이렇게 걷고 눈을 뜨나? 잘 걷는데? 잘 걷네, 다행이네. 일로 들어와. 배고프겠다. 아침에 먹을 게 없어. 왜 강아지 사료가 없어요? 일단 24시간 하는 데 있지 않나? 그집 앞에 있는데 펫샵 가서 얘는 사료 먹을 수 있나? 1개월인데? 분유 먹여야 되지 않나? 거기서 조언을 좀 구하고 내일 문 여는 대로 한번 가봐야겠네. 나 힘난데스. 끝냈다. 자, 인사. 감동아, 야, 감동.